설레는 시간. 택배가 왔어요. 생각보다 엄청 크다. 어머, 아,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구나. 귀엽죠? 아니, 샌드색이라고 했는데 약간 엉덩이 쪽이 이렇네? 이 엉덩이 쪽이 왜 이렇지? 얘는 안 이랬는데. 이게 피치 색깔이에요.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너무 야한가? 아니 뭐 어때 맞죠? 아트야 아트 이런 거 이런 거고 이게 샌드색이라고 해서 산 건데 샌드라기보다는 약간 진흙색? 머드에 가까운 색인 것 같아요. 진흙탕 막 머드팩 이런 색 같지 않아요? 뭐 그래도 느낌은 있어요 그죠? 아 근데 이 엉덩이 쪽에 이렇게 스크래치 나서 이거는 교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아니잖아. 아니 이게 되게 프리오더 들어가서 되게 오래 있다 받은 건데 너무 속상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요. 이런 느낌. 친구 열어볼게요. 핑크색은 처음 봐서 너무 예뻐서 시켰어요. 예쁘죠? 네. 뿅! 예쁘지 않나요? 여기 이렇게 콜트피크니 적혀져 있어요. 되게 뭔가 요즘 이렇게 심오한 게 좋아. 예쁘죠?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잘 산 것 같아요. 완전 만족스러워. 끝! 끄고 뜯어볼게요. 미스트예요. 이거 미스트 써보고 싶어서 그냥 종류별로 다 사봤어요. 이거는 로즈워터 약간 이런 거고 그리고 얘는 라벤더?
그리고 얘는 큐컴버 그린티. 저는 안 쓸 것 같네요. 종류별로 그냥 다 사봤는데 이거는 오렌지 블라썸. 종류별로 다 샀는데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한번 써보고 싶었어. 분사력 볼까요? 보이나요? 냄새가 엄청 좋네. 분사력 보여요?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냄새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라벤더도 한번 뿌려볼게요. 얘는 라벤더?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잠잘올 향이야. 잠 안 올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라벤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고 생각하는 그 라벤더 향이고. 아, 큐컴버 그린티. 알로에. 저 이거 안 쓰고 싶은데. 한번 뿌려볼게요. 큐컴버 냄새가 안 나요. 되게 상큼한 향이다. 약간 봄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 이것도. 그리고 비교적 이게 최근에 나왔다고 들었는데 오렌지 블라썸? 아, 냄새 너무 좋네. 이것도 냄새 엄청 좋아요. 이거 좀 추천. 지금 딱 봄에 쓰기 좋은 냄새인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 요즘에 수분이 너무 부족해서 진짜. 아무튼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요. 다음은 네스프레소. 이 친구는 이번에 새로운 캡슐 나왔다 해서 궁금해서 시켜봤거든요. 저는 벌추어 쓰고 있어서 좀 부드러운 그런 걸, 크리미한 걸 되게 좋아해서. 이렇게 들어있어. 너무 진짜 이때가 제일 좋지 않아요? 이런 캡슐 부자 될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이 친구는 헤이즐넛 머핀. 얘는 바닐라 커스터드 파이. 이 친구는 카라멜 쿠키.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던데 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뭔가 패키지도 좀 달라졌네요. 그죠? 뭔가 좀 새거 느낌? 하나씩 뜯어볼까요? 귀여워. 이렇게 생겼어. 크리미 크리미 한 느낌. 되게 귀엽다. 이건 이렇고. 10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10캡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헤이즐넛 머핀. 얘도 이렇게 똑같이 초콜릿색으로 이렇게 막 물감칠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 기본 것보다 좀 더 두꺼운 것 같아. 이렇게 푹신푹신?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다 뿌려. 이렇게 캡슐 보면 카라멜 쿠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너무 귀엽죠? 귀여워. 그리고 이 친구는 헤이즐넛 머핀. 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너무 귀엽죠? 뚱뚱해. 캡슐이 뚱뚱해. 그리고 이 친구는 바닐라 커스터드 파이. 너무 귀여워. 동글동글. 캡슐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진짜.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요. 너무 귀엽다.